최초, 지구 최초, 우주 최초, 제대로 된 소갈비, 무식하게 크고 무식하게 싸고 무식하게 맛있다는 무식한 뼈갈비를 만나보았어요. 그리고 무식한의 대표메인 무식한 뼈갈비인데요. 48시간 전 숙성 후에 양평 참수생 초벌구이에서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소갈비 집에서 먹으면 숯불향이 안 나서 맛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초벌로 숯불향을 입혀서 보내준 제품이라서 집에서도 숯향 느끼면서 불향 제대로 느끼면서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갈비가 정말 정말 크네요. 요거 갈비 소스, 전용 갈비 소스도 들어있고, 요것도 인기 메뉴라고 하던데 시래기 갈비탕도 함께 보내주셔서 먹어볼 수 있게 되었네요. 들어있고 시래기도 푸짐하게 들어있고 여기 갈비도 큼직한 갈비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거 끓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갈비 크기가 정말 엄청난데요. 이거 초벌 참숯에 초벌이 되어 있어서 꺼내니까 숯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네요. 이거 일단 살이랑 뼈랑 분리해서 구워볼게요. 이렇게 다 잘라져 있어요, 안쪽에. 저는 안 잘라져 있는 줄 알고 혼자 썰고 있었는데 이렇게 분리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뼈 따로 굽고 살 따로 구워서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간이 세지 않아요. 그냥 입에 먹어도 딱 맛있을 정도로 괜찮고요. 이거 소스 찍어 먹으니까 확실히 맛있네요. 소스가 굉장히 일반 갈비집에서 주는 양념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숙성이 많이 된 느낌이고 엄청 부드러워요. 제가 완전히 익혔는데도 질기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참숯에 초벌을 한 거라서 숯향이 은은하게 나서 불냄새가 나거든요. 그냥 갈비집 가서 구워 먹는 것처럼 집에서 이렇게 그냥 불판에 굽는데도 숯불향이 나서 굉장히 맛있어요. 갈비집 가서 먹는 느낌이고요. 시래기 갈비탕도 먹어볼게요. 시래기 향이 굉장히 진하게 좋고요. 매콤해요. 칼칼하고 술안주로 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래기랑 갈비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시래기가 굉장히 부드럽네요. 국물도 칼칼하면서도 된장 맛이, 그리고 집된장 맛이 나서 굉장히 깊은 맛이 느껴지고 요것만도 제공해서 먹을 의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집에서도 홈캠핑 느낌으로 이렇게 갈비랑 시래기 갈비탕 시켜서 주문해서 집에서 먹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밖에서 먹는 느낌 있고 캠핑 가서 먹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라서 나중에 캠핑 갈 수 있을 때 꼭 주문해서 싸가지고 싶고요. 지금은 집에서 홈캠핑으로 즐기고 있는데 집에서도 캠핑 가는 느낌? 무신나게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국도 해장용으로도 좋은 것 같고 술안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갈비랑 해장국이랑 세트로, 갈비탕이랑 세트로 가져가서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집에서도 숯불갈비집 맛집 갈비를 가서 직접 줄 서지 않고 이렇게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서 집에서 구워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받아보는 제품들은 아무래도 숯불에 굽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불량이 안 나서 늘 아쉬웠는데, 이거 초벌 양평 참숯에 초벌구이 돼 있어가지고 숯향도 충분히 나고 불향 충분히 느끼면서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양이 워낙 넉넉해서 지금 이만큼 굽고도 이것도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아이들 있는 4인 가정? 4인 식구도 이거 하나 시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드시는 분들은 조금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배부르게 드실 정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도 양인 것 같고요. 근데 뼈에 붙은 고기도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뼈에도 고기가 제법 많이 묻혀있어가지고. 이거에 들어갈 후라이팬이 없어요. 뼈가 너무 커서 해야 되는데.